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멸치국수, 콩 단백면, 멸치국수. 예. 이렇게 두고요. 이것도 이제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인가 했을걸요, 아마? 그래서 한것 같고. 예. 오, 면이 생면이에요? 예, 생면이고.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요. 이게, 밀키트에서 이제 끓여가지고, 요거, 멸치 소스 넣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, 물, 이거 헹구고, 그냥 물하고, 이거 다 섞어가지고 넣고,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5분 30초 돌리래요. 그냥 물을 끓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서 다 하는 거죠. 예, 네, 근데, 전 그러면 좀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이제 물을 일단 끓일게요, 여러분들. 물을 끓이고 하겠습니다. 근데 면이, 보시면 면이 이게 측면이네. 하여튼 뒤에 있는 설명서는 사진 좀 찍고,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, 이 면은 이제 물에 헹궈서 체에다 이제 받치고, 그거는 뭐 다 똑같죠, 그죠? 그거부터 할게요. 이제는 그, 뭐, 이거 뭐, 일단은 여기다 세웠고. 면도, 일단 생면이고, 예. 잠시만요, 여러분. 이게, 면이. 체에 걸러 물기를 제거하고. 예. 이거는 그거네. 그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. 다이어트 나는 할 필요가 없는데. 나는 오히려 살이 쪄야 되는데. 근데.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단 요리 얘기부터 하자면은, 면은 이제 거르고 돌고, 보통 밀키트면 이제 국물 요리면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이제 뭐 소스 액상 스프를 넣고 끓이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그릇에 담고, 담은 그릇에 이 소스를 넣고 물도 넣고 그러고 5분 30초를 그 상태에서 5분 30초를 이제 전자레인지로 돌리래요. 그렇게 하는? 이제 뭐 불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뭐 그렇게 5분 30초 돌리나, 이게 물 끓여가지고 하나, 뭐 그게 적이니까 저는 이렇게 물 끓여서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물도 조금 더 넣어도 되겠는데. 그래서 예. 고명은 뭐 마지막에 이제 올리면 될 것 같고, 말 그대로 고명이니까. 그래서 예. 액상 스프죠 이게. 예.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들, 요거 액상 스프는요, 그러면 이제 이 농도가 있으니까 액상 스프라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죠. 이걸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끓으면 이제 냄비 바닥에 눌러붙어가지고 타요. 액상 스프가 탄맛 나, 탄맛 별로예요. 아, 배고파. 오, 너무 배고파 지금. 그래서 예, 잘 풀어주고요.
불 좀 줄이고. 예. 이거 이제 되는 동안, 예, 저는 이거. 예. 이것도, 이거는 뭐 2분? 예, 전자레인지, 치즈 한번 스테이크랑 그냥 한번 스테이크 한 개씩 해서. 웬, 국수에 웬 한박 스테이크냐. 예. 예, 보통 국수에, 국수 먹을 때 만두 먹었잖아, 만두. 근데 이제 오늘 좀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. 개당 2분인데 두 개 넣으니까 2분 3초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, 예,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면을 담고 그리고 물하고 아까 그 액상 소스 넣고 고명 넣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5분 3초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. 원래대로는. 예. 뭐 굳이 뭐 원래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 끓었죠? 냄새 좋다. 면 아니 국물의 양도 뭐 얼마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. 이거 이거 여기 고명 2인분이라서 네, 됐습니다. 됐고요. 끝! 쉽죠 여러분? 네. 자, 네, 여러분, 예. 멸치국수, 예. 두부면이래요. 두부면 멸치국수 완성. 약간 이제 우동 같은 느낌. 그 냄새는 뭐 그 우동 냄새, 우동 냄새. 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그래서 저 뭐 한박 스테이크 담는 거는 뭐 굳이 뭐 안 그 아니 담는 것도 나오는 게 아닐까? 왜냐면 그래도 한박 스테이크 맛있어 보이니까요.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은 제가 담을게요. 오케이. 일단 요거 무말랭이 꺼낸 거 있다. 아 배고파 오늘. 아, 너무 배고픈데. 뭐야? 아, 무말랭이까요? 많이 안 먹어가지고 무말랭이. 순간 어지러워. 배가 고프니까 순간 어지럽네. 자, 예. 소스야, 아까. 아, 맛있더라고요. 먹었는데.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홍보하려고 하는지 할인도 자주 하던데요. 전에도 하더만 이번에도 하대. 뭐 다섯 개 얼마 막 이런 식으로. 짜잔. 네. 오늘 이제 한박 스테이크. 예. 예, 그냥 한박 스테이크. 이게 치즈 한박 스테이크. 아시겠죠?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뭐 담으면 끝이라. 예. 김치만 담으면 끝이야.
돌려가지고 먹방 넘어갈게요.